내일은 더위가 찾아온 남부지방은 오늘도 덥겠습니다. 어제 부산 중구는 26도, 내륙인 금정구는 33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공기는 내일 선선한 동풍이 불며 조금 식어서요. 내일은 낮 기온 24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현재 남해안과 서해안으로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도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에는 지금 끼어 있는 안개도 점차 걷히면서 대체로 맑겠고요.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덩달아 영남 지역의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를 가리키겠습니다. 오늘 아침 부산은 19도, 양산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남 내륙 지역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한낮의 기온이 높게 올라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6도, 양산 31도, 창원과 남해가 30도로 예상됩니다.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충일이자 주말인 내일 부산은 오늘보다 더위가 좀 덜하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